대구 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빠르면 오는 7월, 늦어도 8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가 구색맞추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로 시도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는 7, 8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유효표의 과반수를 얻으면 확정되고 투표수가 3분의 1이 되지 않으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심사를 앞둔 개정안은 총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을 득표하면 확정되도록 했고 개표 요건은 삭제했습니다. 투표 성립과 개표 요건이 대폭 완화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구 경북 통합투표에 첫 번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시도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행정구역 개표는 법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라든지 주민투표 결과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만약에 찬성한다면 정치적 구속력, 정치적 구속력이 높아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지는 않고요.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되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추진한 일본 오사카에서는 주민투표 끝에 통합이 무산되자 단체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주민투표가 갖는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두 단체장의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에 이어 예정된 주민투표가 자칫 밀어붙이기 행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